여의도타임즈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선정해서 애널의 시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리포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가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G 이노텍과 LG전자 모두 실적이 꽤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골라봤습니다. 우선 LG 이노텍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분기 기준으로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 나타나고 있어서 이 증권사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한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26만 원으로 상향한다 였습니다. 기존은 25만 원인데 25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미리 밝혀드립니다. 비수기인 1분기 실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수준, 분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외 고객의 제품 변화에 따라서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라고 파악했고, 지금 현재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여전히 실적이 상저하고 구도를 보일 것인데 하반기 실적도 양호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우선 그럼 1분기 실적은 과연 얼마만큼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매출액 전망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다시피 2조 9,951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673억 원으로 분기 기준으로 1분기 최대 실적을 올해 1분기에 나타낼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선 따져보면은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망에 비해서 소폭 증가한 규모이고, 영업이익단에서 봤을 때 우선 전망보다는 개선된 규모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나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뭐 전망치 대비해서 잘 나올 수 있는 이유를 보니까 환율이 기준치보다 개선될 것이다 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스마트폰 고객의 수요와 TV 부품 수요가 잘 나오기 때문에, 받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사업부별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광학 솔루션,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기판 소재, 전장 부품, 그리고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매출액이 전 분기보다는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분기,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매출액단에서 4분기 대비해서 1분기가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 신제품의 효과가 둔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도 판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계절성으로 봤을 때는 예년 수준을 회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떨어지더라도 시장에서 어떻게 의미하는지 그 분석이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기판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 소폭적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해외 스마트폰 고객사의 부품 그리고 TV 부품 이런 부분이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 전장 부품 같은 경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향후 자동차 반도체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따라서 수급에 따라서 좀 유동적일 것이다 라는 포인트 하나 챙겨보시고요. 뭐 기타 부분도 긍정적이다 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앞서서는 매출액을 보여드렸다면 이제 이건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시면 되고, 기판 소재는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서 긍정적이고, 전장 부품도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BEP 수준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지속적으로 적자 냈다가 손실을 메우는 흐름들이 나타날 거니까 이제 긍정적인 거죠.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규 투자를 또 한다고 합니다. 어디에다 하느냐. 광학 솔루션은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사업부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쓰임이 있는지 이쪽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올해 5,500억 원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투자를 공시를 했고, 투자 기간은 2월부터 21년도 올해 말까지 이렇게 되고요. 지난해 투자 규모 4,700억 원에 비해서 더 높아진 것, 증가한 규모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해외 스마트폰 고객사의 물량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런 부분을 좀 받쳐줄 가능성 있는 상황이고요. 센서 시프트 채택 물량이 증가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3D 센싱 기능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TOF라고 해서 비행거리 측정하는 거, 그런 부분 강화된다는 점이 원인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마트폰 고객사 물량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이쪽에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율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기존 25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올려잡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LG전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역시 뭐 3월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만나볼게요. 뭐 세 개의 투자 포인트에 주목을 하라는 건데 1분기 깜짝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분기 최고치를 기록을 할 것이다. 뭐 잘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컨센서스를 상회하겠죠. 가정 같은 경우에는 식기세척기, 건조기, 무선 청소기 이런 부분에서 신성장 동력을 갖출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TV 쪽 같은 경우에는 OLED TV 매출 비중 확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종전 대비 상회한 영업 이익률을 기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MC 부분 스마트폰 사업인데 이거를 이제 구조조정하면서 축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 있는 부분은 영업 손실을 줄일 것이다라는 가능성. 이건 이제 적자를 나타내는 그 규모인데 이게 줄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보면은 재검토 방향이 가시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단 사업으로 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 이익률이 좋아질 것이다. 앞서서도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전장 부품 쪽입니다. 이게 이제 매출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장 부품 영업 이익도 적자가 줄어들면서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부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전장 사업은 재평가가 가능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 투자 확대가 되면서 전장 부품 경쟁력 확대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캐나다 마그마와 제휴한 흐름들 여러분 아시죠? 구동 모터, 컨버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으로 통합 솔루션을 확보해서 유럽에서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쪽에서도 GM볼트의 공급 경험도 있고 인지도를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수익성 확보가 이루어진다. 밸류에이션 상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 23만 원 유지입니다. 이 부분 실적단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 잘 파악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LG전자와 목표 주가 상향한 LG이노테 두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설명해드렸고요. 참고해 보시죠. 여의도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